오래 전 일본 벌룬 아티스트가 만들었던 형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캐릭터의 특징을 가장 단순한 선으로 만드는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리오 캐릭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형태가 가장 많이 만드는 형태인 듯합니다. 기본 형태를 보면 플랫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이 플랫 형태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변화를 주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화이트와 핑크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하는데요. 화이트는 160, 160350을 사용하고 핑크는 160과 260을 사용해서 만듭니다. 160 핑크로는 귀 부분을 만들 건데요. 끝에를 이용해서 쓰기 위해서 두 개를 준비했고요. 매듭을 지어서 쓸 경우는 하나로 만들어도 됩니다. 윗부분에서 10cm 정도 잘라주면 됩니다. 대략 15cm 정도 방울을 불고 매듭은 풍선 뒤쪽에서 지어줍니다. 160 화이트로는 팔 부분을 만들 건데요. 역시 끝부분을 이용한다면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고 아닐 경우는 하나로 그냥 만들어도 됩니다. 적당한 길이를 불어서 우선 이 부분에서 길이를 맞춰 바람을 빼줄 건데요. 이 부분을 먼저 잘라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람을 적당히 빼줍니다. 그리고 매듭은 약간 끝쪽으로 지어줍니다. 매듭은 정리해주면 됩니다. 160 화이트로는 몸통과 다리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바구니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8cm 정도 방울로 보리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4.5 정도의 방울로 꼬집고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다음 첫 번째 방울과 같은 방울로 만들어서 정리하면 됩니다. 350 화이트로는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약 15cm 방울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잠근 뒤 매듭 지어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귀와 얼굴과 몸통, 팔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체적으로 조합해가는 과정입니다. 350 두 방울 사이에 260 귀를 각각 띄워줍니다. 끼워놓은 귀의 선을 이용해서 몸통 부분과 연결해줍니다. 몸통에 걸어주는데요. 이때 충분히 당겨서 밀착되도록 해줍니다.
얼굴과 몸통을 연결했는데요. 보리방울 두 개는 세워진 형태로 났고 꼬지복고기 방울은 가로로 누워진 형태로 났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두 방울로 모여져 있습니다. 연결한 선은 매듭지어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은 160 핑크를 이용해서 얼굴 라인과 망토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160 핑크는 몸통 중심 부분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핑크는 350 방울 중간 부분을 둘러줄 건데요. 이때 밀착이 되도록 최대한 당겨주면서 돌려주면 됩니다. 일곱 선이 최대한 밀착되도록 둘러준 다음에 처음 자리에 잠가주면 됩니다. 다음 망토를 둘러주기 전에 팔을 먼저 끼워줍니다. 뒤쪽 부분이고요. 뒤쪽 사이에서 먼저 밀어 넣습니다. 망토는 목 뒤쪽으로 둘러주면 되는데요. 이때 앞을 조금 낮춘 다음에 둘러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길이에 맞춰서 몸통에 잠가주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160 핑크는 잘라서 매듭되어 정리합니다. 이번 디자인은 팔과 다리, 몸통을 표현을 해줬고요. 얼굴을 좀 더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하면서 귀여운 형태의 캐릭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캐릭터의 디자인 변화가 느껴지나요? 하나의 이미지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집니다.